내 작품 중에는 이렇게 정원에 내놔가지고 파손된 게 많이 있어요. 개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굉장히 초기 1989년도에 제작된 작품인데, 초기 작품인데, 아, 이 두 벽 사이에 고뇌하는 어떤 뼈를 표현한 인간상이에요. 머리, 이게 머리가 보이죠? 여기 머리. 머리가 보이고. 그리고 고뇌하는 어떤 인간상. 이게 다리죠? 이게 다리. 다리. 머리. 머리하고, 목하고, 고뇌하는 어떤 인간성을 그린 건데, 그리고 이것도, 이것은 이제, 그 어머니와 그 모녀가 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죠.